예, 곧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외 여러분께서는 행사장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회장님, 대학원장님,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성 대학원장님께서 정가병 총장님 명예교육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추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학위 수여 추천사. 정가병 총장께서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하시고 이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듬해인 1986년부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미시경제, 산업조직, 산업경제,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 경제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교내에서는 경제연구소 소장,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정보대학원 원장, 교무처장, 원주캠퍼스 부총장 등의 중요 보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셨으며 2012년 2월 1일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연세대학교를 세계적 명문사립대학으로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정가병 총장께서는 학문적 열정을 지닌 진지한 학자로서 최고 수준의 국제전문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산업조직론을 비롯한 여러 군의 학술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시장경제대상, 다산경제학상, 매경이코노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총장께서는 경제학자로서의 탁월한 연구를 바탕으로 난해한 경제이론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경제학의 대중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열보다 더 큰 아홉, 카론의 동전 한입, 만화로 읽는 경제학 등을 집필하여 전문 지식과 일상 현장과 연결을 시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을 출연하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총장께서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정보통신포럼 회장, 동북아강적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학교의 발전에도 남다른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직과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빙과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중요한 자문과 봉사 역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합 총장께서는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맞아 제3의 창학 비전을 제시하였고 글로벌 교육을 확립하였으며 세계 수준의 연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캠퍼스 인프라의 선진화와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연세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데 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한국형 레지던스 대학을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장, 나눔과 리더십의 체험장으로 정착시켜 전인 교육 체계를 실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세 백양로 재창조 사업으로 친환경 에코 캠퍼스를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소통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가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 언론인 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가병 총장께서는 교육자로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셨으며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학회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하여 전문 지식을 현실에 반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제와 정보통신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교육 행정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교육 정책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 뜻을 모아 대학원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께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추천합니다. 2016년 1월 6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박길성.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정가병 총장님에게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원장님, 정가병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 성명 정갑영, 1951년 8월 22일생.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육, 연구, 행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대외적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정책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대학원 닥치게 이거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16년 1월 6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박길성.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16년 1월 6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교우회장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가족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님, 친히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연세대학교 관계자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부푼 희망과 혁신의 열망을 안고 201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 한 해의 시작과 함께 한국대학가의 큰 지성이자 존경받는 교육자이신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학위 수여가 두 세기를 이어온 고려대학교의 우정과 친선의 상대인 연세대학교의 총장님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기만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신 연세대 고려대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정가병 총장님은 2012년에 제17대 연세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과감한 리더십과 원대한 비전으로 연세대학교의 제3의 창학을 주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대학 행정가로서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면서 혁신과 국제화를 향한 치밀한 대학 행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대학으로 연세대학교를 이끌어오셨습니다. 봉사와 헌신, 세계정신으로 창립된 130년의 연세대의 전통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권학정신을 21세기에 되살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연세대학교 비전 완수를 위해 포용력 있는 실천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가병 총장님은 비전을 구현하는 대학 행정가이십니다. 2010년에 개교한 송도 국제 캠퍼스에 레지던셜 칼리지 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국내 대학 교육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백양로 재창조를 포함해 대대적인 인프라 혁신 사업으로 신촌 캠퍼스를 학문과 문화가 융합하는 최첨단의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셨습니다. 신촌과 원주, 송도를 잇는 체계적인 캠퍼스를 구축한 연세대학교의 진취는 한국 대학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가병 총장님은 화합을 추구하는 대학 경영자이십니다. 여러 난관을 뛰어넘어 백양로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연세대학교의 신촌 캠퍼스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2만 2천여 명의 동문들과 독지가들이 참여하여 연세대학교의 발전을 향한 전 국민적인 열망과 동참을 모아내셨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와 욕망이 분출하는 대학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화합을 일구며 학교 발전에 동참하도록 공감대를 넓히셨습니다. 또 정가병 총장님은 용기 있는 대학 교육자이십니다. 대학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학의 목소리를 강직하게 밝히면서 사회적 책무의 실천 방안을 먼저 이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성을 구현하셨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갖춘 글로벌 리더상을 연세인의 가슴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정가병 총장님은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지성이십니다. 2009년에 편집인으로서 발행하던 경제학 학술지 글로벌 이코노믹 리뷰를 SSCI 학술지로 등재시킬 만큼 학문적 역량이 깊으시고 이러한 경제학 지식을 대중적으로 교육하시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정가병 총장님께서 펴낸 경제학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국민의 경제 인식을 높이며 중등 교과서에 실렸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인문학 경제 특강인 열보다 큰 아홉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정가병 총장님께서 대학을 책임져온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학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규제 위주의 교육 정책, 글로벌 대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CT의 발달과 온라인 교육의 보급으로 고등교육의 방식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가병 총장님은 불타버린 트로이 폐허 위에 로마를 세운 아이네아스를 모범으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와 헌신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와 시대의 책무를 완성하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21세기 개척하는 지성의 원천지입니다. 연세인과 고대인은 글로벌 시대의 지성으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인류 공영을 주도해야 합니다. 창의성과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대학 교육 본연의 모습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더욱 연세대답게, 고려대는 더욱 고려대다운 웅비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기전을 포함해 대학 교육의 여러 현장에서 함께하고 총장으로서 정가병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모범과 영감을 남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고대인은 연세대학교가 정가병 총장님이 일구신 토대 위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학위가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취임한 후 수여하는 첫 번째 명예 박사학위이기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가병 총장님이 한국 대학사회의 거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식전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께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교의 무궁한 번영과 빛나는 우정을 위하여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지와 기쁨으로 시작된 2016년에 여러분들 소망하신 모든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께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 박길성 대학원장님, 그리고 대학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에게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영예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교우로 받아들여주신 주선의 교우회장님과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교직원 선생님들, 고려대학교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예 박사학위는 제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교육행정가로서 지내온 시간들에 대한 격려의 뜻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표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통적인 협력과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동안 대학에 봉직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특별히 제가 연세 제3창학을 주창하면서 행정책임자로 추진했던 지난 4년간의 여러 사업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설립해서 지금은 1,700여 명의 정원을 가진 아시아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키운 일이나 8년 전에
원주 캠퍼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레지던셜 칼리지를 송도에 도입해서 국제 캠퍼스의 신입생들이 5천여 명이 학습과 생활의 창의적 공동체를 정착시킨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한국을 물론 아시아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은 저희가 뿌린 씨앗을 정성으로 가꾸며 튼튼한 묘목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만 8천여 평에 달하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완성시켜서 신촌 캠퍼스를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고 연세를 하나로 만드는 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 또한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많이 주신 연세 공동체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새해 벽두에 제가 17대 총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교의 교무위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모두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정책 여건과 사립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75%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반값 등록금과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명문 사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명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과 획일적인 대학 정책으로 특성화된 명문 교육의 프리미엄이 점차 퇴색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일부 대학들의 도전 또한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학의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명문 사학다운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입학에서부터 교육과정, 재정, 학사 행정 등 모든 단계에서 국공립대학과의 차별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명문 사학의 특성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교육 연구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정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대중의 정서에 편승해서 평준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명문사학의 수월성 교육은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이 스스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의 컨센서스의 부족, 거버넌스의 취약성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명문사학이 지속적으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학이 스스로 먼저 바로 서서 위엄과 수월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내부의 인사, 행정은 물론 조직의 문화와 거버넌스가 학문적 수월성,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가장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지성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구성원 간에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내부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아울러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부의 대학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와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00대 대학의 이름을 올리는 대학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대학이 살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실현되려면 저는 오래전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자율형 학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정작 자율성이 가장 많이 부여되어야 할 대학에는 자율형 대학이 없습니다. 최소한 일부 대학만이라도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학과 같은 우수한 대학이 세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자꾸 다리에 납덩어리를 채워서 뒤처진 대학들과 페이스를 맞춰 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비리그나 옥스브리지 같은 대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원과 등록금 책정,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모든 부분에 자율권을 주어서 글로벌 명문 대학들과 전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게 해야만 됩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대학에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대학들이 세계적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2년의 미국 자료를 보면은 미국 대학 중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는 존스 홉킨스, 미시간, 워싱턴 세 개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3조 5,700억 원의 연구비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이 2013년에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총액과 같습니다. 1930년대 이후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은 4만 개를 넘고 이들 기업들이 매출한 총액은 2012년에 우리나라 GDP의 두 배를 넘습니다. 대학의 역할을 우리 사회가 다시 평가해야만 됩니다. 대학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이런 대학들을 육성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프로크루테스처럼 모든 대학을 같은 침대 크기에 맞춰 재단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캠퍼스가 있는 송도를 살펴보면 정부의 차별적인 대학 정책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송도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7개 외국 대학에 5천 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에는 수백 명의 학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중에 외국인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규제에 얽매이는 우리 대학교의 송도 캠퍼스에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현재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이 중 외국 학생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정부의 규제 속에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지원은 필요 없고 자율성만 준다면은 호를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과 연세대학과 같은 사학의 명문들에게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대학 경쟁력,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저는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이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 아시아의 고등교육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유하고 계시는 내용을 중언 부언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정책을 바꾸고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이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양교가 힘을 합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달 말로 17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 여행하면서 동료 교수의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동료 교수가 요트를 정리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트는 딱 두 번 즐겁다고 미국인들이 얘기한답니다. 살 때와 팔 때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학 총장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염 총장님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분 적극 성원해 주셔서 살 때와 팔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자에게 명예 교육학 박사의 영예를 주신 고려대학교와 오늘 행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